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아,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저도 영상을 접하고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진짜 새로운 세상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술 마신 다음 날이든 아니면 뭐 피곤한 다음 날이든 뭐 머리가 아프시다거나 뭐 눈이 빠지실 것 같이 아프시다거나 하시면 한 번쯤 와서 여기 루빈치과 한 번쯤 와서 뭐 진단도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러면 증상이 뭐 진짜 뭐 혈관이 막혀가지고 저처럼 진짜 혈관이 막혀서 진짜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진짜 유익한 그 영상이 되실 거고 아니면 진짜 뭐 미용 목적으로 진짜 저처럼 이렇게 볼고리 한 것처럼 이렇게 되신 분들도 미용적인 그런 부분도 이게 비대증도 이제 줄어들고 치료 받으면서 좀 더 본인 생활 하시는데도 편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도 이제 예,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. 자, 우리 이제 시작한 지 바로 30분밖에 안 했지만 네. 이제 침이 잘 나오면은 이 여기 지금 침샘이 네. 침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. 네. 만져보면은 엄청 크죠 여기 네. 지금 귀 밑에 네. 이 침이 쫙 빠져나오고 침샘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. 근데 네. 꾸준히 이제 미용적인 부분들도 네. 사실은 효과를 보셔야죠. 네. 계속 관리하면서 침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. 사실 제가 침샘 비증 마사지 유튜브에 올린 것도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그걸 보고 그것도 운동을 또 꾸준히 하시면서 네네. 우리 또 계속 앞으로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줄어들다가 정지된 것 같다면 또 오셔서 마사지 방법을 또 배워서 열심히 하시고 네네. 이렇게 하셔서 안전하게 또 좋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